밖에서 가족들이랑 외식을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그 합격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밥 먹고 있어서 엄청 실감이 안 났고 인터뷰 찍고 있는 지금도 약간 아직 하나도 실감이 안 나서 부모님들도 저처럼 약간 멍 했는데 한 5분 지나고 막 진짜로? 진짜로? 이러면서 막판에 8월인가 9월에 한 두 달 정도를 쉬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돌아왔을 때 기록이 너무 확 줄어 있어가지고 다시 원래 제 기록으로 올리는 게 진짜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진짜 너무 우울하고 막 아 왜 쉬었을까 이렇게 절망감도 들고 막 국어가 일단 저는 큰 틀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45문제가 있잖아요. 그거의 1번부터 45번까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고3 되기 전에 좀 시간 많을 때 한번 그동안 한 20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쫙 한번 몇 번 돌려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1900 몇 년 때부터 지금까지 기출 문제 쫙 풀어보면 약간 큰 틀이 어느 정도 잡히고 그 이후에 세세한 스킬들을 배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화작문 같은 경우도 저는 문제를 엄청 많이 풀다 보니까 막 반복되는 선지들이나 뭐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문법이 좀 어렵긴 했는데 이게 국어는 학원 같은 데 많이 다니는데 막 애들 대형 강의 들을 때 좀 그런 데 가지 말고 자신한테 맞는 선생님 찾아서 뭐 재밌게 배우다 보면 문법에 대한 부담감 좀 줄이고 네,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랬고 문법도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바로 개념 찾아보고 그 문제에 또 적용해보고 그렇게 계속 많이 읽다 보면 대략적인 줄거리나 문제 유형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다면 새로운 문학 작품이 나와도 그 줄거리를 적용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소설책 엄청 많이 읽었고 네 막 부모님께서 맨날 막 좀 막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을 막 읽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못했고 탐정 소설만 엄청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비문학은 제가 엄청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도 해봤고 구석탱이에다가 막 키워드 같은 걸 이렇게 쪼개서 써서 그것만 보고 풀려고도 많이 해봤는데 네 저는 문제 결국 찾은 게 문제에서 선지들을 먼저 보고 거기서 겹치는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키워드라는 건데 그 지문에서 그거 위주로 이렇게 딱 읽었던 것 같아요. 지문을 저는 선지를 먼저 봤습니다. 네, 선지가 여기 있으면 선지부터 보고 그 다음에 키워드 잡고 여기서 지문에서 그 키워드 위주로 좀 찾아보는 네 그런 식으로 읽었습니다. 오케이. 190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가면 국어가 엄청 쉬웠어요. 지문 비문학 지문 지금 막 이만큼 길다 하면 그때는 진짜 그거의 반의 반도 안 되게 짧았는데 그걸로 엄청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긴 지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수학도 제가 엄청 어려워했던 과목인데 제가 1학년 때까지만 해도 4등급이었어요 수학이. 근데 어떻게 수능에서 잘 볼 수 있었냐면 한 모르는 문제나 유형이 나왔을 때 그 문제와 같은 유형이나 같은 형태를 가진 문제들을 다른 문제집에서도 막 찾아서 한 20개 정도 찾아서 그거를 노트에다 다 써서 정리를 했어요. 풀이도 같이. 그러면은 네, 풀이가 다음에 또 그 유형을 만나도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게 한 번 시간을 딱 투자하고 다음에 그 문제를 봤을 때 틀리지 않는 거랑 한 번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계속해서 틀리는 거보다는 네, 시간 좀 투자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코피 안 났나요? 코피 안 났어. 이게 1, 2등급 학생은 별로 고민이 안 될 텐데 저처럼 1학년 때 4등급이었던 학생들은 신라문항을 일단 넘어가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한 두세 번씩 풀고 나서 그게 다 맞았겠다, 이쯤 되면 이 문제들 다 맞는다 싶을 때 시간이 남으면 그 문제들을 도전하는 걸로 저는 했습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철쌤이랑 상담을 했을 때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른 실기나 다른 과목에서 성적을 높이는 게 총점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영어 공부는 수능 전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아예 안 했고요. 네, 영철쌤 믿고 다른 과목들에 더 투자를 해서 또 실기에 더 투자를 해서 오히려 더 좋은 총점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호는 일단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 도표 문제라고 하는데 도표 문제 또한 양으로 많이 돌리다 보면 알게 되고요. 사실 3문이나 생윤이나 다 암기라서 저는 뭐 문제 풀다가 모르는 선지나 개념이 있으면 무조건 한 노트에 모든 걸 다 정리해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봤어요. 계속 읽었어요. 진짜 자투리 시간에. 그렇게 하면 다 외워지고 네, 수능 잘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 7시 20분부터 5시 10분까지 있었는데 그때 동안은 진짜 쉬는 시간에도 안 놀고 계속 공부만 했고 그 시간을 제외하고 학원 네 집에서는 공부 하나도 안 했고 학교에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수시에 대한 미련을 좀 버리기 힘들어하는 편이었는데 영철쌤이랑 상담하고 딱 팩트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수시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대학 가려면 정시에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네, 수시는 아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출석만 열심히 하는 걸로 했고요. 네, 그랬어요. 오케이. 제가 6월 모의고사를 엄청나게 잘 보고 7월 때 모의고사를 대학을 아예 못 갈 정도로 망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여름이었는데 그 운동장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약간 현타가 와서 그 와 내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을까 계속 이런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울면서 운동장 달리고 이랬는데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고3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부터는 꼭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운동신경 많이 없다 하면 네, 그때부터 시작해야 몸 만들고 종목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부족한 편이어서 고2 여름 때 시작했고 아무래도 고3 때는 학업에 집중도 해야 되고 할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시간이 비교적 많은 고2부터 시작해야 여유롭게 운동을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7월 때 제가 엄청 좌절했을 때 영철 쌤께서 막 옆에서 막 저도 그때 저를 믿지 못했는데 영철 쌤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마음 잡고 다시 공부하고 운동할 수 있었고요. 네, 맨날 막 사무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밥도 잘 못 먹고 밤새 막 표본 조사하시고 저희 실기 분석한 동영상 만드셔서 보내주시느라고 힘드셔서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하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뭐 소파에서 이불 덮고 불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와 이거 이렇게 열정을 이렇게 열정적이신데 나도 힘을 내서 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영철쌤은 약간 될 때까지 막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번을 뛰어도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막 각도까지 엄청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세요. 막 0.몇 초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게 엄청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 동영상 분석 시작하고 나서부터 기록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최대 가려면 이 정도 총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설정해 주셔서 수능이랑 실기를 약간 균형을 맞추는 데 엄청난 도움을 주셨는데 재멀 10cm를 더 뛰면 국어 한두 문제 더 틀려도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컨설팅을 해주셔서 그런 점이 목표를 뚜렷하게 잡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영철쌤께서 면접 준비를 엄청 해주셨는데 적중했어요. 문제가 적중을 했고 그래서 네 그 실제 면접보다 약간 압박 면접 잘 해주셔서 연습할 때 울고 면접 실제로 가서는 울지 않고 잘 면접 네, 치르고 왔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가려면 일단 엄청나게 간절해야 할 것 같아요. 간절해야 네, 공부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제가 수시를 완전히 버리고 정시를 했는데 그렇게 해야 네, 어영부영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꼭 해야 하는 것만 챙겨갔으면 좋겠고요. 분명 고3 지내면서 힘든 시기가 찾아올 텐데 그럴 때마다 언니처럼 하나하나 이겨가서 좋은 결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가자 화이팅!